지난 주말 광명 시민들이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반대하며 500m 인간띠익기 행진을 벌였습니다. 이날 행진에서는 밤일마을 주민들과 지역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차량기지 이전 결사 반대를 외쳤습니다. 구로 차량기지 이전과 관련한 기재부의 타당성 조사는 지난주 발표가 유력했지만 실이 늦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광명시 관계자는 기재부로부터 어떠한 연락도 받지 못했다며 긴장 속 결과를 기다리는 중이라고 밝혔습니다. 다시 한번 국토부와 기재부에게 강력하게 요청해야 합니다. 이곳에 차량 기지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우리는 우리 광명 시민은 끝까지 주장할 것이며 국토부가 진행하고 있는 이 차량 기지를 중단하고 당장 철회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다시 한번 요청하는 바입니다.